그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TV 최종일입니다. 저번 회수 트위버 2는 동북파 쪽을 잘 발전시키고는 광저우시로 다시 돌아오는데요. 이 시간은 1988년 3월 16일이 되었었고 이날 트위버 2는 아주 골치 아픈 일이 하나 생겼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원쉐옌과 옌즈리가 큰 사고를 친 거였다고 하는데요. 이날 이 둘은 자신들이 진짜 결혼증을 가지고 그 광저우시 바이윈사 호텔 20층에서 룸을 맡았다고 하는데요. 그리고는 이제껏 해왔던 방식대로 작업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옌즈리는 얼굴에 두툼하게 분칠을 하고는 가슴을 훤히 다 드러내놓고는 그 나이트로 찾아갔다고 하는데요. 보통은 이러한 차림으로 나이트 안에 척 앉아있으면 이 수컷들이 줄줄이 모여들겠는데요. 그러면 그 중에서 요 돈이 제일 많아 보이는 놈을 하나 선택해서 호텔로 끌고 가면은 그녀의 임무는 끝인데요. 하지만 그날따라 옌즈리는 또 안 풀리는 날이었다고 합니다. 이 나이트 안에 돈이 많은 남자가 없는 건 아닌데 그 돈 많은 남자들이 넘어오지를 않으니 말입니다. 암만 어떻게 눈치를 주고 이 유혹해봐도 먹히지 않는 거였다고 하는데요. 그러자 옌즈리는 더더욱 초조해지는데요. 왜냐면 그녀가 이제 며칠 동안이나 맨날 꽁탄만 쳤으니 말입니다. 그러자 어젯밤에 이 원쉐옌이 콧방귀를 뀌면서 했었던 얘기가 떠오르는데요. 옌즈리야 옌즈리, 너도 이제 한물이 갔나 보구나. 아니 어떻게 하면은 며칠 동안이나 그 나이트 안에서 짱 박혀 있었는데 맨날 꽁탕이나 치나 그래? 이 고급 호텔 비용이랑 나이트 비용은 어떡하냐? 에? 그리고 우리들은 맨날 기다리면서 이 손가락이며 빨며 살아야 되니? 니를 어디 산골짜기에다 팔아치우고 요 얼굴이 반반한 여자애들로 다시 뽑아야 되나? 뭐? 이는 옌즈리한테는 크나큰 모욕감이었었는데 이제껏 믿을 거라곤 이 자신이 미모밖에 없겠는데 도태되면 뭐가 되겠습니까? 하지만 그 원쉐옌이 모욕은 이걸로 끝나지 않았다는데요. 자, 이렇게 됐던 바에 오늘 우리 형제들을 각별하게 잘 모셔야 된다, 알았니? 이 돈도 못 벌어오는 주제에 엉덩이 질이라도 잘해야지, 아이 그렇니? 이 원쉐옌과 그의 동료인 쩌오밍은 둘이서 그 옌즈리를 2대1로 마구마구 다뤘다고 합니다. 옷을 아주 희한하게 입혀놓고는 이 목에다가는 개사슬을 걸고 온 하루 개처럼 굴렀다고 하는데요. 네, 사실 6회에서 나왔다시피 원쉐옌과 옌즈리는 너무나도 다정하고 평범한 부부였었는데 이 사람이 타락하기 시작하게 되면은 이렇게도 한순간이라고 합니다. 공원에서 옌즈리가 여러 건달들한테 이 윤간을 당하고 또 트위버 중과도 떡치는 사이란 걸 안 원쉐옌은 이젠 그 자신이 와이프인 옌즈리를 사람 취급도 안 했다고 합니다. 그냥 단순히 돈을 벌어들이는 수단으로 이용했었고 심심하게 되면은 친구들을 보고 지 마 누나를 떡치라고 하고는 그 곁에서 구경을 했었다고 합니다. 만약에 오늘도 돈 많은 남자들 못 낚아오게 되면은 또 한 차례의 끔찍한 이 성노예를 당하게 되겠는데요. 옌즈리는 상상도 하기 싫었었고 계속하여 이 남자 저 남자를 쿡쿡 찔러봤다고 합니다. 그렇게 새벽 3시까지 있게 되자 겨우 한 남자가 이 접근하는 거였었는데 이놈은 성씨가 서씨였다고 하는데 이 말투는 홍콩 사투리를 썼다고 합니다. 홍콩 쪽에서 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돈이 많으니까 와서 집적거리는 거였었는데 이어 이 둘이 또 한 시간 동안을 이 끌어안고 춤을 추게 되자 네 이제 새벽 5시가 되어서 이 날이 훤히 다 밝아졌다고 합니다. 그러자 옌즈리는 이 자신이 호텔로 가서 한바탕 모닝 철썩이 어떠냐고 물으니 네 이 서씨는 머리를 절레절레 쳤는데 아니야 아니야 내 오늘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이 침대 위에서의 밤 생활이 안 될 것 같다고요. 먼저 집에 가서 한 잔 푹 자고 비아그라까지 챙겨서 너희 호텔로 찾아갈 테니까 기다리라고 말입니다. 그러자 옌즈리 또한 어쩔 수가 없어서 혼자서 호텔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뭐야 또 꽁탕이야. 우케나 원쉐옌은 다짜고짜 옌즈리 머리채를 잡아주고는 귀발망이 짱짱 하고 후려갈기는데요. 그러자 옌즈리는 아닙니다. 꽁탕은 아니고 이 홍콩놈을 하나 잡았는데 오늘 낮에 오겠답니다. 그놈이 와서 문을 두드리면 이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요 라고 하는데 그제야 원쉐옌은 씩씩거리면서 구타를 멈췄었고 그 옌즈리를 보고 눈 좀 붙이게 하는데요. 하지만 말입니다. 불과 한 시간도 안 돼서 이 호텔 문이 똑똑똑 하고 두드려지는 거였었는데요. 네, 이 홍콩인 서씨가 그 새를 못 참고 집에 가서 비아그라를 가지고는 곧바로 달려온 거라고 하는데요. 그러자 원쉐옌은 오케이 니 잘해라 만약에 망치게 되면은 오늘 너 죽는 거다 오케이 가자
우린 가서 매복이나 잘하자. 원쉐 얘는 저민과 함께 이 호텔 이불장 안으로 냉큼 들어가서는 숨을 죽이는데, 이 준비가 다 끝난 옌즐리가 이 머리를 다듬고 문을 열자, 네, 이 서가는 다짜고짜 문 앞에서부터 들이대는 거였다고 합니다. 그 옌즐리 입에다 혀를 놓고 막 휘둘러대며 이 온몸을 더듬더듬 만져대는데, 그러자 그러한 꼬라지를 지켜보던 원쉐이에는 이 기분이 참으로 찝찝했었지만 어떡합니까? 빨리 저 서씨가 자기 옷을 벗기만을 기다리는데, 이놈이 옷을 홀따닥 다 벗어야 그 증거가 충분해질 테니 말입니다. 아니면 옷을 안 벗게 되면은 이놈이 그런 적이 없다고 딱 잡아떼면 그만일 테니 말이었죠. 하지만 말입니다, 홍콩인 서씨는 그 옌즐리한테 계속하여 키스만 날릴 뿐 이 옷을 벗을 계획이 없어 보이는데, 지는 옷을 안 벗고 그 옌즐리를 홀따닥 다 벗겨놓고는 계속해서 비벼대는 거였다는데, 말 그대로 지금 서씨 저놈은 이 밤 생활은 잘 안 되는데 그 옌즐리를 노리개로 못 살게 구는 거였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불장 안에 숨어있던 원쉐이에는 이 화가 머리 끝까지 부글부글 차오르는데, 허나사나 옌즐리는 자신이 와이프인데 저 외간 남자가 이 자신이 눈앞에서 계속 비벼대니 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어라? 이 서씨한테 깔려온 옌즐리 또한 허허거리면서 아주 신나면서 즐기는 것 같은데요? 내 저것들 그냥! 빡쳐버린 원쉐이에는 더 이상은 못 참고 다짜고짜 이불장을 쾅 하고 차고는 나왔다고 하는데, 너 죽고 싶어서 아주 환장을 했구나. 감히 내 여자를 건드려? 원쉐이에는 쩌오민과 함께 냅다 먼저 그 서가를 뚜까뚜까 하고 한바탕 패놓는데, 이제껏 참아왔던 울분을 모두 다 토해내려고 그러는 거겠는데, 평소보다도 더 살벌하게 이 한바탕 패놓은 다음 원쉐이에는 그 서가들 앞에 무릎 꿇려놓고는 이것저것 물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말입니다, 이놈의 이름이 서핑이라고 불렀었는데 뭐 홍콩 상인이라는 것도 뻥이었고 부자라는 것도 다 뻥이었다고 하는데, 이놈은 광저우시 국유기업에서 근무하다가 이 정리해고 당했으며 지금은 직업도 없고 돈도 없는 빈털터리였다고 합니다. 그러자 야 참 요놈 좀 보소요고, 아니 쥐뿔도 없으면서 이제껏 내 여자들 실컷 놀아댔다 이거니, 아 내 이놈 어쩌지? 원쉐이엔이 지금 너무나도 어이없어서 어찌할 바를 모를 때 서핑 또한 생각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네, 왜냐면 이놈이 처음에 겁나 얻어 터졌을 때에는 진짜로 그 옌즐리 남편한테 잡혔는가 하고 당했었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 아닌 게 아니겠습니까? 만약 진짜 남편이었다면 왜 이불장 안에 숨어서 한참 동안 구경을 하다가 이 쳐들어오겠습니까? 이는 무조건 이놈들 사기 수법에 걸려든 거겠는데요. 네, 만약 전에처럼 이 진짜로 돈이 많고 신분이 귀한 사람이었다면 울며 겨자 먹기로 돈을 내고 타협할 수밖에 없었겠는데, 하지만 이 서핑 같은 놈이야 뭐가 아쉬울 게 있겠습니까? 니네만 주먹이냐, 나도 있다 이놈들아 하고 서핑은 이 냅다 달려들었다고 하는데, 이놈 이거 뭐야? 그러자 원쉐이엔 쪽에서 당황해 나는데, 이제껏 이러하게 진행되면은 다들 고분고분했었으며 어떻게든 타협하려 들겠는데 이놈이 되려 달려들어? 아까 옌즐리와 그 침대 위에서 일도 생각이 난 원쉐이에는 제대로 빡쳐나는데, 급기야는 비수를 확 빼서는 그 서핑이 배를 향하여 쿠쿠쿠쿠 하고 15번을 쑤셔댔다고 합니다. 네, 전에 공원에서 이 건달놈들한테 무리매들 맞으며 다녔던 그 원쉐이엔이 아닌데요. 이 비수로 15번 배를 찌르고 나니 서핑이 어떻게 살아남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냥 당장에서 즉사하고 말았다고 하는데, 피를 보자 그제야 그들 셋은 제정신이 반짝 드는데, 어떡하죠? 이제껏 수없이 많은 작업을 해왔었지만 이 사람을 죽인 건 처음이니까 말입니다. 문제는 이놈들이 호텔에 등기할 때 진짜 결혼증을 등기한 건데, 만약 가짜 신분증이었다면 이 경찰들이 수사하려고 해도 쉽지만은 않겠는데, 이 진짜 신분을 사용했으니 내가 죽인 거요 라고 당당하게 밝혀주는 꼴이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자 이 새놈은 아무런 생각도 없이 냅다 먼저 줄행랑부터 넣어왔다고 하는데, 네, 살인마가 아닌 이상 이 보통 사람이 살인을 하게 되면 당황하기 마련인데요. 그러면 이제 어디로 갈까요? 그 자신들이 대가리인 최보춘을 찾아갈 수밖에 어디 더 있겠습니까? 뭐 그 얘기를 다 들은 최보춘은 노발대발 하는데, 사기꾼이면 사기치는 일만 해야지 사람을 왜 죽이니? 응? 그것도 너희네 진짜 이름이 적힌 결혼증을 내고 호텔룸을 맡았다고? 미쳤구나 미쳤어.
네, 원래 이놈들 룰대로라면 우태니 만들어준 가짜 신분증을 갖고 호텔룸을 맡아야 했었는데요. 하지만 연속 수십 번이나 작업을 해도 아무 일도 없자 원쉐이에는 이제 별로 신경도 안 썼다고 합니다. 그 전에 이러한 수법으로 이 사기친 사람들은 쪽팔려서라도 경찰에 신고를 안 했으니 아무런 문제도 없었으니 말입니다. 하여 그날 마침 가짜 신분증을 못 챙겨온 그들은 진짜 결혼증으로 이 호텔룸을 맡았었고 또 아무 일도 없거니 하고 생각한 거였었는데, 하지만 마침 그날따라 이 살인사건이 일어날 줄이야 어떻게 상상이나 했었겠습니까? 너희들 잘 들어라. 이 사건은 곧바로 들통나게 돼 있다. 너희는 이제 평생 동안 망명자로 이 도망다니면서 살아야 될 것이다. 그러니 이 빨리 짐들을 정리해서 멀리로 떠나라. 그런데 말이다, 혹시라도 너희네 중 한 놈이라도 이 경찰에 잡히게 되면은 절대로 입을 꾹 다물어야 된다, 알았니? 만약 우리 조직에 관해서 입만 뻐끗해도 너희 그 고향에 있는 집안 식구들을 모조리 몰살시켜 버릴 테니까 다들 잘 기억해라. 그렇게 그들 셋은 조직에서 제명이 되었었고 다들 각자 살 길을 찾아 도망쳤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들 3명은 그 뒤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네, 그로부터 1년 뒤 조직원 쩌오밍은 혼자서 도망쳐 다니다가 경찰에 잡혔었고, 이 원쉐이엔 또한 약에 쩔어서 인사불성되어서 잡혔다고 합니다. 예? 그러면 이 원쉐이엔과 옌즈리는 부부관계였으니 함께 도망을 다니겠는데 왜서 원쉐이엔 혼자서 잡힌 거였을까요? 혹시 이 둘이 헤어졌을까요? 네, 아니라는데, 원쉐이엔은 도망쳐 다니면서 이 마약에까지 손을 댔었고 더더욱 급격히 타락에 빠졌다고 합니다. 이놈들이 전에 모았던 돈이 얼마만큼 많던지 그 마약에 손을 대면 한순간에 그냥 끝장나겠죠. 얼마 안 지나자 이 돈은 다 떨어졌고 옌즈리를 강제로 몸을 팔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몸판 돈으로 또 약을 하며 살았었는데 약발이 떨어지게 되면 또 옌즈리를 죽어라 취업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상태로라면 원쉐이엔이 먼저 잘못될 수 있겠는데 왜 옌즈리가 없어진 거였을까요? 네, 약에 쩔어 환각에 빠진 원쉐이엔이 글쎄 그 곁에서 잠자고 있던 옌즈리 목을 졸라서 살해한 거라고 하는데, 이 마약이란 게 이렇게도 무섭답니다, 여러분. 돌이켜보게 되면 이 옌즈리는 참으로 불쌍한 인생을 살아온 여자인데요. 원래는 그렇게도 평범했었던 여자였었는데 그 공원에서 망나니들을 잘못 만났을 때부터 인생이 꼬이기 시작했었는데요. 자신은 열 서너 명의 공무원 건다들한테 윤간을 당했었고 원쉐이엔 역시 이 무리매를 맞았었죠. 이어 또 그 피범벅이 된 원쉐이엔을 살려보겠다고 이 병원비를 빌리려다가 또 추이보춘한테 한바탕 당했잖아요. 그렇게 겨우 살아난 원쉐이엔은 옌즈리한테 감지덕지는 못할 망정 이 맨날 쥐어패기나 하고 자신이 친구랑 함께 이 마누라를 강간하다며, 결국 그것도 모자라서 이 자신이 두 손으로 죽여버리다며. 남자를 잘못 만나면 이렇게 무섭답니다, 여러분. 이어 초이보 춘이 호랑이 파 명성은 이미 전 광저우시에서 자자해졌었고 그 호랑이 파가 넘버2라면 그 어떤 조직도 감히 넘버1이라고 나설 조직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여러 자그마한 규모의 조직들이 이 맨날 찾아와서 충성을 맹세했다고 하는데, 그러던 중에 이놈도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럼 이놈은 대체 어떠한 놈이었을까요? 다음 회에 계속하겠습니다.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쾅쾅 박아주시고요. 다음 회에 또 再见.